동화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훈육, 세뇌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이다. 동화에 대한 개입, 재해석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이유다. 동화도 다른 담론처럼 치열한 정치적 경합의 장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다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비책은 선녀는 참지 않았다 라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부터 참 범상치가 않죠. 어떤 동화나 이야기의 마지막을 바꿔보거나 또는 결말을 이어서 더 상상해보는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모두 결말을 상상을 할 때 성고정관념에 그대로 박힌 결말들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주 역할을 하는 공주는 항상 예쁘고 마지막에 왕자한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결혼을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거나 왕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용맹하고 괴물을 죽이거나 또는 없애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만들길래 그때 수업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동화를 찾다가 이 나비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온 작품 중에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동요는 어떤 그 백제 무왕이 어떤 그런 잘못된 소문을 담은 이야기를 퍼뜨려서 어제 선화공주를 자기의 신부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원래 원작에서 선화공주가 수동적으로 그저 무왕에게 시집을 가고 무왕을 도와서 백제 무왕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각색된 내용에서는 첫째,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선화공주가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 헛소문을 퍼뜨린 범인을 찾겠습니다.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본인이 직접 이 무왕을 찾아서 떠났는데요. 이런 이야기의 구조에서 이제 여성들의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전래동화에서는 항상 계모라든지 그 다음에 의붓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의 적이 여성인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서동요 각색 버전에서는요 선화공주의 자매들이 선화공주를 적극적으로 돕고 마지막에 처벌을 하는 장면까지 같이 등장을 해서 자매가 자매를 돕는 모습, 여성이 여성을 돕는 모습을 다뤄줍니다. 서동요뿐만 아니라 10개의 각색 동화 모두에서 이런 두 가지 점을 다루어서 저는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전과 다르게 비판적인 시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래동화가 이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애들이 알고 나서 이제 미디어라든지 동화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여자들은 왜 꼭 예뻐야 해요? 여자들은 왜 꼭 화장을 해야 해요? 또는 남자들은 왜 꼭 힘이 세야 해요? 이런 질문들을요.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만 해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중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외모적인 부분도 화장도 안 하고 이제 머리도 짧게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갖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의 고학년 친구들과 다르게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이 신기해할 정도로요. 그래서 체육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성별을 가리지 않고요. 근데 이게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해서 전 또 마음이 기뻤고 이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더 넓은 창. 이제까지 릴레이 주자분들은 모두 개인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20번째 릴레이 주자는 아마 여성들 간의 연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될지 다음 편을 보시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